안녕하세요. 캡슐보다 실무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물 D로 자막을 아주 빠르고 쉽게 넣을 수 있는 플러그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면은 진짜 한 3초 만에 인물 D로 자막을 빠르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플러그인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드리는 플러그인은 티파라고 하는 플러그인으로 FX 팩토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X 팩토리 홈페이지에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설치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키퍼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이런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료 버전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99달러예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가격이 부담스럽거나 혹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드신다면 먼저 데모 버전으로 받아서 사용을 해보신 이후에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파이널 컷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파이널 컷으로 넘어왔습니다. 파이널 컷에서 해당 플러그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펙트 창에서 Sheffield Softworks라고 하는 그룹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키퍼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플러그인을 적용하기 전에 자막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위에다가 아래 클립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려주시고 위쪽 클립에 이 키퍼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자막을 넣어주면 돼요. 두 클립 사이에 자막을 넣어주게 되면 인물 뒤로 자연스럽게 자막이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키퍼 플러그인의 인스펙터 창을 보시면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것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아웃풋 영역 보시면 여기 매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는 인물을 제외한 부분을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인물이 나타나 있는 부분을 흰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매트 오버 백그라운드, 이거는 배경을 그대로 보여주긴 하지만 이제 인물 부분을 이런 청록색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컴포지트는 완성된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상을 최종적으로 아웃풋하기 전에 반드시 이 컴포지트를 셀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퀄리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는 마스킹 품질을 선택하는 단계인데 로우, 미디움, 하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매트로 바꿔놓고 하나씩 바꿔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미디움을 했을 때 보면 이 인물 사이로 이렇게 흰색으로 제대로 눕기가 안 따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이로 바꿔주게 되면 깔끔하게, 조금 더 깔끔하게 눕기가 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매트 오버 백그라운드 확인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컴포지트. 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물의 피부톤과 뒤쪽 배경에 대한 피부톤, 그 다음에 이 쉐입이 복잡할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플러그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인물 D 자막을 굉장히 빠르게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개드린 이 키퍼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사용하게 되면 크로마키나 복잡한 마스크 작업 없이도 인물 뒤로 자막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을 아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물의 옷과 배경 색이 대조를 이루어야 되는 등 좀 몇 가지 조건들이 따라가기도 해요. 이러한 조건들이 부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플러그인을 사용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플러그인에는 조건이 따로 붙어요. 하지만 배경과 인물을 분리시키는 것만 촬영 단계에서 신경을 조금만 쓴다면은 이 플러그인은 작업의 효율성, 편집의 효율성, 시간 단축을 굉장히 많이 높여줄 수 있는 플러그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유튜버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플러그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컨텐츠도 여러분들의 비디오 라이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 캡슐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